안녕하세요. 저 광주주택입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오늘 조금 하나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지금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문화의 전통의 문화의 어떤 우리 저 디자인 그건 사실 빠져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아마 공통된 어떤 그 디자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자부심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때 그것을 외국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고 또 거기서 노하우가 생기고 또 거기서 창조력이 생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마 그런 생각들 하실 겁니다. 오늘 앞에 부분 디자인 부분을 좀 최대한 줄이고 뒷부분에 좀 시간을 할애하려고 배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보통 그 디자인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에 오늘 한 절반 정도를 뚝 띄워놓고 넘어왔었습니다. 아까. 그래서 오해하시기 딱 좋게 돼 있는데요. 실제로 아까 그 주막한 성격으로 몇 개 서울시가 실행했던 디자인을 보여드렸는데 뭐 슬라이드로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만은 이른바 디자인은 아까 강조한 것처럼 우리의 오랜 역사와 우리의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말하자면 설득력 있는 매력적인 디자인이 나오는 거거든요. 서울시가 디자인 서울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시작했던 게 이른바 한국적인 색깔을 찾아내는 작업이었습니다. 뭐든지 기초를 처음에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표적인 건 여러분이 지금 시내에서 보시는 택시 색깔입니다. 그게 꽃담 황토색이라는 아주 복잡한 이름을 가진 색깔인데요. 사실은 버스 색깔까지 다 한국색으로 바꾸고 싶었는데 미처 다 완성을 못하고 제가 중간에 내려왔는데요. 색깔로 말하면 그렇고요. 글자체, 타이포그래프라 그러죠. 요즘에 점점 시내에서 다니면서 아주 매력적인 형태의 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혹시 민감하게 느끼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서울 한강체, 남산체인데 요즘에 대학생들이 리포트를 쓰면 이 서체로 프린트를 해서 제출을 합니다. 학점 따는데 유리하다는 뜻이겠죠. 교수님들 눈이 보기에, 눈에 보기에 이쁘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부터 기초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그런 얘기는 다 뺐어요. 그러니까 아까 왜 DDP를 대표적으로 보여드렸느냐 하면요. 사실 그때 관광객 700만, 600만 들어오던 시절에 관광객 1200만 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뛰던 시절입니다. 그때 예측하기로는 네, 한국에 일본 관광객이 그때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곧 중국 관광객이 엄청난 숫자로 들어올 텐데 이 사람들이 과연 한국적인 것, 예를 들면 뭐 경복궁이랄지 이런 걸로 대표되는 그런 한국적인 것을 보러 올까? 우리의 독특한 이른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중국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건 경복궁 같은 우리의 고유의 전통 문화는 아닐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여러분 생각하시는 대로 뭐 여러 가지 그러그러한 형태로 이루어졌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더더군다나 조태곤 회장님처럼 이렇게 좀 그 자칫 오해하실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서울시가 해냈던 그 기초작업들 디자인 서울이나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했던 기초작업들은 거의 전부 다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바탕으로 한 문양을 개발하고 대표적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저기 한강다리 건너가는데 해치상이 바뀐 걸 기억하실 텐데요. 그 이제 과거에 해태라고 붙은 걸 해치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서울시의 어떤 전통 문양으로 쓰기 시작했고요. 뭐 예를 들면 한두 것도 없는데 뭐 그런 식의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졌었다.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많이 군데군데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과거에 저희가 새마을 운동으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의 어떤 혁신적인 산업의 변화, 경제의 변화를 일궈냈는데 그러한 이제 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많이 공감, 적극 공감을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좀 운동으로, 사회적 운동으로 벌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귀국해서 발견한 그 바람직한 방향의 그 사회 캠페인이 있다면 요즘에 SBS가 배려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사실 TV를 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떤 캠페인이 어떤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캠페인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하다가 말았는데요.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뭐 상식적으로 다 듣고 알고 있지만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저렇게 평가를 받고 브랜드 가치가 우리보다 훨씬 높은 데서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아마 어렸을 때부터 받는 그런 예절 교육을 비롯한 남한테 절대 패 끼치지 마라 라고 하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자주 강조가 되는 이른바 가정교육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간단히 언급했던 그 표, 가치관 조사, 세계 가치관 조사 표를 보면은요, 정말 우리 사회에서는 이거에 대한, 이 가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여기 경제를 전공하신 분들도 지금 계시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논문을 하나 보니까 다음 단계 부창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회 간접 자본이 뭐냐. 이른바 신뢰, 반부패, 그리고 이른바 배려라고 하는 이러한 가치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고는 다음 단계 경제 성장은 불가능하다. 아마 이게 되면 수치로 환산을 하면 한 1% 정도는 아마 여기에서 나올 거다 하는 그런 그 서울대 김병 그 경제학자가 쓰신 그 논문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지금처럼 어떤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만드는, 열심히 하는 것으로 경쟁력을 만들어서 승부를 하는 이런 단계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려라는 가치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처럼 브랜드를 올리고 또 국제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작년에 겪었던 세월호와 올해 우리가 겪고 있는 메르스 같은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더더군다나 이제 이 구멍을 메우지 않고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앞으로 조금도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인식이 필요하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주장을 했더니 너무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게 가능하냐? 단기간에 가능하냐? 할 수 있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절실한 단계에 왔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게 뭐 말씀하신 대로 캠페인이 됐던 가정교육이 됐건 학교교육이 됐건 어떤 메커니즘을 활용을 하더라도 바로 이 가치를 이제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는 더 이상의 진전은 없다. 이런 각오로 임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일보 최우석입니다. 저 시장님 그 좀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100% 동의하는데요. 만약에 통일이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정리할 기회가 없었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글쎄요. 뭐 그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은요. 그렇습니다. 통일에 대한 준비는 사회 각 방면에서 다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마 오늘 제가 화두로 삼은 이런 그 이슈보다도요, 훨씬 더 중요한 그 사전 준비는 통일을 늘 의식하고 우리의 정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전 평소에 그런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도둑처럼 찾아올 텐데 그 기회가, 그 기회를 정말 알토란 같이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을 시행할 때 한 번 정도는 통일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예를 들면 뭐 제가 시장직을 그만뒀던 이른바 무상 시리즈 같은 걸 할 때도요. 저는 대국민 설득을 하는 작업에서 당시에 강연이나 이런 걸 하러 다니면서 통일 얘기를 자주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 식의 복지 정책의 접근법으로는 지금도 야당은 고집스럽게 그 스탠스를 일정 부분 유지하고 있지만 그런 스탠스로는 절대로 통일을 준비할 수가 없죠. 근데 최근 들어서 아마 야당의 원내대표가 무상급식만 빼고 무상보육부터 틀거리를 한번 짜보자, 다시 짜보자, 뭐가 잘못된 것 같다. 이제 드디어 그런 그 자인을 하는 단계까지는 와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통일 준비는 바로 그런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복지정책 같은 걸 시행하면서도 과연 이게 통일이 된 이후에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건가, 이런 형태로 갔을 때 그런 걸 늘 내재화된 가치로 갖고 있을 때 비로소
갑자기 통일 국면이 찾아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다. 특히나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이 우리가 떨어진다는 게 작년 올해에 우리가 아주 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갑자기 찾아오게 될 북한의 혼란이나 이런 통일의 기회가 과연 우리가 갈무리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느냐, 일단 그 전부터 좀 되돌아봐야 되는 절박한 시점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